현장 매물 생생 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5월 14일, 자, 비가 개였는데도 잔뜩 띠뿌린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물건은 평당 10만원대 이하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내필지가 되겠는데요. 자, 귀농 용지로, 농업인 토지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네에 거주하는 제 친구의 땅인데요. 자, 평당 10만원 내놨던 물건 가격 조정 두 번 해서 오늘은 평당 8만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답이고요. 예, 필지수는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은 한 필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재 모가 심어져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길게 직사각형,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포장 도로 접해져 있고 지적상 도로도 접해져 있고 삼면이 도로가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횡성군 둔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5, 6분 거리, 둔내 톨게이트에서 4,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농지가 되겠고요. 바로 근접해서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고속도로 아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접도 구역이 일부 적용되는 구간이라서 건축은 가능하지만 전원주택 용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듯 싶고요. 자, 비닐하우스 용지, 밭으로 경작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10만원 이하대 물건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의 답 내필지 총 886평, 자, 평당 8만원 조정가로 해서 7,088만원에 귀농, 농업인 용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시골, 농촌 마을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고요. 바로 200m 직선거리 전방에 6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도 현황 도로,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 본 토지의 맨 끝쪽, 저 앞쪽에 주택이 한동 들어서 있는데 주택 앞에 비닐하우스 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해져 있고, 자, 위쪽으로도 고속도로 부지가 접해져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둔내 시내 5, 6분 거리 접근성 양호한 6번 국도 인접 고속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긴 직사각형의 계획관리지역 농지 내필지 886평, 평당 8만원 희망가로 7,088만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강원도가 토지가 좀 척박하고 경사도가 센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죠. 감자바위라는 별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밭보다도 논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쌀이 귀했던 시절에는 논이 굉장히 가치가 있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밭보다는 같거나 좀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올해는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모를 심었는데요. 물을 빼시고 천수답이 아니고 물을 빼시고 밭으로 바꾸셔서 밭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농사도 가능한 그런 농지로 귀농 용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시지가도 4,5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자, 오늘 7,088만원, 평당 8만원, 10만원대 이하 귀농용지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 지하차도인데요. 저 위쪽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로 접근하는 방향을 현재 도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자, 저 앞에 주택이 있는 부분이 전봇대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앞에 포장 도로에도 일부 한 서너 평의 토지가 들어가 있는, 도로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는 계획관리 지역의 긴 직사각형의 농지 내필지였습니다. 자, 귀농용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강원도 횡성 둔내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